방에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프리랜서를 할까 말까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제가 처음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강의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10만원짜리 강의를 프로포절을 했는데 손예진 강사님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제가 가는 거예요. 그때 강의료의 22% 정도는 그 강사 플랫폼인 그 회사에다가 주고 나머지 78% 정도는 강사인 제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사 플랫폼 사이트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첫 번째로 이걸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영업 여기에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 플랫폼이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영업을 하지 않고도 플랫폼 사이트에 올라와진 그 글을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가 원한다 해도 의뢰한 기업 담당자가 OK를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올린다고 해서 다 되진 않더라고요. 뭐 20개 중에 1개 될까 말까 한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도 많이 시작을 했고요. 다음 네이버 카페, 인사 담당자들, 교육 담당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카페가 있고요. 그 카페에는 강사 구인 또는 뭐 이런 강사님 계신가요? 등의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그 글을 제가 발견을 하면 내가 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사 프로필 또는 저희 회사 제안서,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강의료까지 이 구성으로 안녕하세요. 무슨 카페에서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에듀이너스 교육 컨설팅의 손예진 강사라고 합니다. 의뢰주신 글에 대해서 제가 회신을 드린 분이 자세히 검토해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된 게 사실은 100 중에 한 70%는 처음에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발품을 팔아야 되고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도 많이 치열하다는 점. 이 강사라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더 치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인을 통해서도 많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인이랑 뭐 친구라기보다는 사내 강사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계셨던 팀장님들이나 뭐 과장님들이나 예진 씨 프리랜서 시작한다 들었다고 하면서 강의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수수료를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서 연결이 돼도 두 번째는 정말 강사의 실력 과 피드백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음에 이제 또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강사와 회사가 합이 잘 맞는지 잘 맞으면 그 이후에는 강사님 또 연락드렸어요 하면서 이번에는 저 이런 분들이 강의고 이런 주제인데 가능하시죠? 정이 주기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프리랜서 강사분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저도 힘들고 확보된 고객사가 없고 네. 네. 저희가 또 29일 날 그 자체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때도 혹시 강의가 괜찮으신가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여기서 하는 박사님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주제는? 저번에 서울에서 이미지 메이킹 뭐 풀톤 원톤 했었거든요. 아 그때 계셨어요? 네네. 아 그때 저희 네 담당자라서 갔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 직원들끼리 일할 때 뭐 기본적인 건? 커뮤니케이션 방법 같은 것들. 이번에 교육하시려고 하시는 목적 있으신 거예요? 계기가 있었어요. 연령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신 지는 거의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럼 앞뒤로 교육 과정이 있는 건가요? 네. 조율을 해서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고 29일은 저거 가능하거든요. 아, 5분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대지사항을 토대로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짜서 네.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촬영하다가 여기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내렸는데 방금도 이제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갔던 곳에서 소개해 주셔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 처음 강의를 했는데 다른 팀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때 왔던 손예진 강사 있었는데 그때 한번 연락해봐 하면서 연락을 저를 준다던가 이런 강의가 있으면 되게 기운이 좋죠. 일단은 이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것도 있고 또 반응도 괜찮았으니까 하시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들어오면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조사를 할 때 세 가지 P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